친구들, 이번 시간은 뭐죠? 바로 플로우볼의 전략과 게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드리블, 패스, 슛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충분히 연습이 돼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재밌고요. 실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연습을 잘 하셨다라는 판단. 아예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바로 준비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준비 운동부터 네. 준비 운동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준비 운동 소개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 집에 코끼리 산다. 저희 집에 황금 송아지. 이런 속이는 거 말고요. 예를 들면 노룩 패스라고 하죠.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아니 내가 이거 안 보여서 그랬어. 저리가 좀 항상. 자, 노룩 패스라고요. 시선 여기 보면서 패스는 옆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 속이는 예, 이런 패스. 예. 자, 그리고 같은 공격수도 이렇게 뛰어가는 척하면서 다른 데로 뛰어가는. 예, 여기서 상대방이 공격을 어떻게 할지 예측을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요. 자, 수비 범위를 알아야 돼요. 자, 선생님 준비. 내가 공을 쳤을 때 공 이쪽으로 어디까지 수비를 할 수 있을지. 이쪽으로 어디까지 수비를 할 수 있을지. 네, 요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제가 만약에 우리 편 친구한테 선수한테 패스를 했을 때 충분히 뺏길 수 있는, 이쪽으로 패스를 해도 예, 뺏길 수 있는 공간인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발로 하는, 손으로 하는 농구나 축구보다 수비 범위가 넓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요 정도는 안 뺏기겠지 하다가 기분 나빠. 예, 이렇게 뺏길 수 있으니까 수비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공격수 수비수 마찬가지죠. 공격수는 서서 같은 편이라고 할 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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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서서 패스! 예, 이렇게 하면요 수비수한테 다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패스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받아서 슛! 예, 이런 식으로 미리 움직이면서 받으면요 공격하기 더 좋습니다. 슛은 반대로 패스! 이렇게 상대방 공격수가 들어가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뛰어들어 예, 가서 수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 정도의 전략을 알고 플로우볼 경기를 하면 예, 보다 나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 우리는 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경기. 골키퍼를 설 수 없으니까 골키퍼 한 명씩. 데리고 오죠. 데리고. 자, 우리 편 골키퍼. 골키퍼.
졌는데 재밌고 보는데 재밌으면 이거 재밌는 겁니다. 어? 예, 혹시 학교에서 없다 그러면 체육 선생님한테 조르세요. 선생님 우리도 플로우볼 해주세요. 플로우볼 해주세요. 예,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 아마도 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볼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우리 학기 국가대표 선수들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략, 이제 수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격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두 가지 1대1 경기를 해봤는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패스 이런 걸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잘 지켜야 되죠? 바로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잘 알고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게 무떡. 니께 더 길었어. 봐봐. 야, 재경기를 요청한다. 이거 봐봐. 야, 이거.